가자 임탕! 허! 헐! 아, K-트렌디 뉴스의 박준식 기자입니다. 오늘은 K-컨텐츠 전 세계화를 향해 나가는 한국의 문화 그리고 그 전통 그 뿌리를 찾아서 지금 강북까지 왔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의 K-컨텐츠의 세계화 그 속 아래서 한국 K-컨텐츠의 가장 역사가 될 수 있는 그 한국 전통 무예 그 중에서도 칼과 그리고 병장기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 아직도 자료로 남아있는 무예 도보 통지까지 아우러 연구하고 복원 그 자체의 청춘과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를 맡긴 젊은 검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식 씨. 네네. 자,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무예도보 통지를 네. 복원하고 네. 민족도장 경당을 네. 설립한 네. 임동규 선생님 밑에서 네. 네. 30년 동안 네. 운동을 네. 해온 네. 김대양입니다. 네. 네. 그 무예도보 통지 하면은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진짜 아무도 몰라요. 네. 무예도보 통지는 네. 한국의 전통 무예를 연구하는 네. 사람들이 무예의 원류 네. 교과서라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는 전통 무예가 네, 네. 이렇게 전승되어 온 것은 네. 택견 하나를 얘기할 수 있고 네, 네. 무예도보 통지는 그 전승되어 오지는 않았지만 네, 교과서로 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들을 전통 무예라고 얘기는 해 주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복원된 거죠. 네, 네. 현대에 와서 복원된 무예. 네, 네. 그래서 민간에서 전승된 무예는 택견. 네. 그리고 전승되어 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간에서 주도했던 네, 네. 네, 민족의 생명과 네. 재산을 지켜왔던 네. 그런 무예를 담고 있는 네, 교과서가 네. 무예도보 통지입니다. 네, 무예도보 통지라는 그런 것들이 한국 그 드라마 중에서도 가끔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의장대, 대한민국 국방의장대에서도 많은 그 시연행사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문화 컨텐츠적인 측면에 네. 그 무예도보 통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네네. 한 분야를 얘기를 한 거죠. 네네. 이제 지금 그 전통의장대나 이제 그런 이제 한국을 대표하고 네네. 한국을 상징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의 몸짓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K 아까 네네. 그 무예 네네. 그 컨텐츠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거기서 가장 적합한 건 역시 무예도보 통제에 나오는 네. 24번 무예가 맞습니다. 네네. 지금 24번 무예 전통의장대를 저희 선생님께서 처음에 네. 그 설립 기반을 네. 제시하고 네. 저희 사범들이 네네. 국방부 에 들어가서 전통의장대를 가르쳐 왔습니다. 문민정부 때 시작을 해서 네. 지금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해외 국빈이나 네네. 이제 가장 큰 행사 때 네. 이제 기빈들을 맞을 때 네. 우리의 얼굴이고 상징으로 네네. 국방부 의장대가 나가서 이제 네. 사람들을 맞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만들었다는 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잡부듯한 이렇게 뭐 자부심을 느끼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국방부 의장대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팔도 가면 네. 지금 흐름이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전 근대 네. 이전에 했던 것들이고 현대에서는 네. 하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과거와 현대 지금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체 네. 고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네. 24번 무예거든요. 네. 네. 24번 무예는 하나의 이렇게 그러니까 선조들이 이렇게 물려주신 네네. 훌륭한 그 전통 문화 유산이고 네네네. 그 안에 있는 그런 상무 정신 네네. 네.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네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네네. 그런 정신적 기반을 네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무예가 이제 24번 무예도보 통지에 있는 네네. 아, 24번 무예가 지금 현대화된 그, 장소에서 많이 지금 시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주로 어느 곳에서 많이 지금 시연되고 있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네. 수원에 있는 화성에서 네. 네네. 이제 매일 네네.
매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남산에 네. 있는 네. 그 팔각정, 네. 그 팔각정 앞에서도 네. 이제 상설 공연이 네. 이제 이루어지고 이 전까지만 해도 네. 전국적으로 네. 뭐 경주의 뭐 밀레니엄 파크나 네. 뭐 제주도의 뭐 그런 이렇게 공연하는 곳들이나 이런 곳에서 항상 이렇게 상설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왔는데요. 네. 이제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국방부 네. 전통의장대 네. 네. 그리고 수원 화성에 있는 장윤영 외형에서 했던 네. 그런 무예를 네. 보여주고 있는 수원 화성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네. 한국적인 몸짓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저희 남산 네. 네. 그 남산 시범단 네. 그리고 팔도 가명에서 네. 지금 뭐 경상 가명 뭐, 네. 뭐 강원 가명 뭐 전라 가명 뭐 여러 가지 팔군 우리나라 8군데 가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거의 대부분의 가명들은 지금 저희가 네. 거기서 매년마다 행사가 열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문화 콘텐츠로서 네, 네.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인물.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렇게 운동이나 복장은 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네. 무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그 선조, 그 임진왜란이 1592년에 네. 일어났으니까 네. 그때 이제 가장 이렇게 국방력이 시급했을 때 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네. 총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그 훈련을 시켜주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네네. 뭐 총 쏘는 법이나 이런 걸 가르쳤는데 네네. 이 무예도부 통지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빠르게 필요할 수 있는 병사를 양성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무예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있잖아요. 교본이 네. 필요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교본을 만들기 시작해서 선조 때부터 교본을 만들기 시작해서 네. 그 정조대왕까지 해서 200년에 걸쳐서 네. 국가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게 무예도부 통지거든요. 네네. 그럼 그 무예도부 통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대에서 네. 과연 어떤 의미로서 네. 그때는 실전에 필요한 그런 살인적인 기술이었지 전투 기술이었을지 모르지만은 네.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시대적 가치, 대중적 요구하는 네, 네. 것들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 뭐 대중들과 현대 대중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네, 네, 네. 그런 이제 고리가 되는 거죠. 문화 예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네. 무예가 갖추고 있는 무한한 네. 잠재력이 있어요. 네. 보통 무예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네. 무예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네. 일단 강화시키는 겁니다. 네, 네. 심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네, 네. 또 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네.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교육 네. 작게는 일단은 이건 이제 뭐나 다이어트나 건강, 네. 그리고 뭐 호신 네. 이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해서 네. 이제 문화, 예술, 교육 네네네.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종교적인 네. 분야까지 네. 이게 일단은 이것들을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는 네. 폭이 넓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회성과 경쟁력을 이제 키워야 되거든요. 네네네. 키워서 사회에 나가서 하나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네. 그런 문물 그러니까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네네네.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이 일단은 네네. 목표고 네. 그런 인재들이 세계에 나가서 네. 한국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네. 그리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네.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것들이 원래 네. 경당의 네. 그게 목표였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도 아까 문화 예술 네. 그 부분에 이렇게 속해 있지는 그것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문화 예술 부분을 아까 띄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무예라는 것들이 네. 사람들이 일단은 그게 뭐 건강, 다이어트, 호신도 되지만은 네. 일단은 무예란 측면은 이거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됐던 뭐 사람과 사람이 됐던 사람과 사회가 됐던 네. 그 안에서 자신이 이게 살아남기 위한 네. 그런 생존력을 높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무예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하고 싶어지는 것들.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리 만족을 해서 뭐 영화나 네네. 보면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네. 뭐 거의 뭐 중국은. 네. 뭐 거의 뭐 그렇게 뭐 환상이죠. 네. 환상이고 너무나 이렇게 뻥이 심하긴 해도. 네. 이제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또 영화에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네. 힘이 없는 정의는 정의를 할 수는 없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그런 힘을 갖추고 나서 정의를 네.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몸짓들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보고 즐기고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저는 무예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무예를 복원해서 네. 그것들을 이제 대회에 알리는 역할을 주로 많이 했는데 네. 근데 그 알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홍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제 강하게 이렇게 뭐라 다가오는데 네. 그러면 무예를 시범 보이는 사람만 좋으면 그는 자기 만족이나 네, 네. 그 단체를 그냥 이렇게 국한되는데 네. 무예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대중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보여주는 표현력들이 이제 극대화되기 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연적인 부분들 또 공연도 그냥 이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인식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것들이 펼쳐져야 되지 그걸 터무니없이 막 그렇게 네네.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들 또 외면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가장 우리한테 사람들이 원하는 친근한 소재로 이제 다가가게 네네. 되는데 그것들을 네네.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물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계백 장군이나 네네.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이나 지금 네. 뭐 여러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런 인물들을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 만약에 전쟁이면은 뭐 계백 장군의 500결사대면 500결사대 그리고 뭐 임진왜란이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네네.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알 수 있게 그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마당극이나 네네. 그런 것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이제 일단은 역사, 네. 인물 이야기 이런 네. 것들을 위주로 그것들을 이제 극을 짜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무예를 넣어서 이제 네. 사람들한테 이제 알렸죠. 그래서 네. 그 무예를 하나의 이제 우리의 전통 네. 그런 그러니까 뭐 장군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 시리즈로 뭐 그런 것도 해서 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극 네. 마당극을 하되 뭐 저기 뭐 민궁호 장군이랑 의병장 그 민궁호 네. 그분은 이제 항일 의병이거든요. 네. 처음에 네. 시작될 때 네, 그런 부분을 소재로 해서 네. 이제 다시 이렇게 뭐 무예를 그 안에 넣어서 그런 네. 것들을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고 그 보여주는 그 안에서 이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고 네, 네. 또 나라 사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키워줄 수 네, 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무예를 무예에서 예술로 네.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거죠. 저희 백일 선기 파이팅입니다. 다치지 않으시고요. 공연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예라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문화 네. 특히 무예는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네. 훌륭한 이게 컨텐츠거든요. 네. 그 일례로 소림사를 들자면은 네. 그 소림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림사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네, 소림사람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중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네. 그런 중국의 정신이나 네. 몸짓 네. 그리고 문화까지 그 네. 안에 다 녹여놓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훌륭한 영화 하나가 이 우리나라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된 거거든요. 네, 네. 중국은 아까 말한 대로 소림사, 네. 일본은 사무라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영화를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네. 또 만들면서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고증에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아. 그리고 몸짓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일본 이렇게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 직선적이라 그래요. 네. 직선이면서도 입체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는 있지만은 거의 뭐 그냥 빠르고 그냥 정확하게 네네. 그런 표정 그런 그 동작들을 주로 많이 쓰고 네. 중국 같은 것들은 대륙이다 보니까 네. 그 넓은 땅에서 네. 혼자서 막 열심히 해봤자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동작을 막 크게 막 360도로 막 폼을 네. 잡아가면서 현란하게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중국적인 네. 부분이 표현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거는 그 중간적이라고 그래요. 직선적이지도 않고 원이지도 않고 네. 그냥 곡선적인 그 약간의 그런 네.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까 말한 네. 무예 몸짓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극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극에 보면은 우리가 재현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재현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또 아까처럼 너무 퓨전으로 가서 네. 전혀 이제 그 시대하고는 이제 엉뚱한 네. 이제 그런 복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네. 몸짓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몸 이제 일 예로 활을 쏘는데 네. 우리가 활을 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서양은 활을 딱 잡았을 때 화살을 이 안쪽에다 걸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바깥쪽에 걸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활을 이제 바깥쪽에 그냥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제 활을 쏘게 되면 전부 이제 저기 뭐 서양이 그렇거든요. 네. 로빈훗이나 이런 걸 보니까는 다 안쪽에 건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정식으로 바깥쪽으로 맞아야 되고 잡는 것도 우리나라는 깍지를 끼고 이렇게 실제로 활을 이렇게 강궁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서 꼈는데 근데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쏜다든지 뭐 이런 아, 예.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활의 민족이고 한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는 좀 안타깝죠. 아 제대로 또 그 고정을 통해서 조언도 듣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장기를 잘 표현을 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못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24반 무예가 추구하는 그 마음과 몸짓, 감독이나 무술 감독, 혹시 연출 중에서 한국적이고 액션씬이 좀 뛰어났다 이런 부분의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죠. 네, 대표적이라고 이제, 네. 하면. 저는 거기 그 감독님, 그 활이 있잖아요. 전, 네, 네, 활. 박해일 배우가 나온 활 얘기예요. 활 얘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고증을 잘한 거죠. 액션도 네, 액션도 괜찮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활을 쏘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렇게 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준 거죠. 전통이 고증되면서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가미됐다는 네,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새 와서 이제 거기 우리가 이제 이순신 네. 거기 이제 뭐 명랑이나 한산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회상씬에서 좀 이렇게 우리의 복장이나 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뭐 의식이나 그런 문화 네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재현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전에는 다 이렇게 수군하면은 그냥 뭐 번거지 모자 쓰고 네. 그 페레이모 그런 것처럼 그렇죠. 쓰고 예, 지금 얘기하면 전립인 거죠. 네. 전립 쓰고 네. 옷도 그냥 민복 네. 그냥 편안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옷들 입고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전장에서는 저런 옷을 입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명확하게 갑옷을 입고 네. 왜냐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네. 살 확률이 높이려면은 네. 제대로 이렇게 보호 장구를 해야 되는데 네. 다 뭐 가슴에다 숫자 써놓고 네. 그리고 뭐 삼지창을 들고 뭐 전부 삼지창 들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삼지창을 쓴 적은 없어요. 네.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전술적인 측면에서 네. 이제 막 그 말을 타는 사람을 찌르거나 네. 아니면은 장병기 같은 것들을 잡아채거나 뭐 그럴 때를 뭐 주로 이렇게 쓰는데 네. 지금 사극에서 나오는 삼지창을 다 들고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진짜 고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사극에서 그 삼지창 들고 나오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자제를 해야 돼요. 그걸 당파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건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진짜 넌센스. 디테일 부분에서 좀 많이 네. 미약한 부분이 그렇죠. 많네요. 많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막 이제 영화보다는 박물관에서 이제 요새 막 아. 단편으로 막 영화를 만들잖아요. 뭐 사루 전투나 네네, 막 그런 네네, 것들 네네. 해서 요새 굉장히 이렇게 네.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그것들은 저예산이지만은 고증을 잘한 겁니다. 고증을 잘해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것들이 너무 허황되지 않고 네. 이제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네네. 그 시대 상황이나 그 현장의 모습들을 잘 담아줬기 네. 때문에 저는 네.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슴이 와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교훈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건가 고증이 네. 이 잘, 이 철장 이렇게 사극이나 네. 그런 뭐 다큐멘터리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고 우리의 그런 문화나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그런 좋은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한 편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져서 네. 우리 한국을 이렇게 알릴 수 있다면은 네. 그게 가장 큰 애국이고 네, 네. 또 이렇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이제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죠. 아. 길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나라는 네. 전쟁 때 아니면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나 이런 데서는 네. 그 칼들의 규격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칼도 시대의 흐름이 다 있어요. 네. 일단 바깥에서 칼을 만약에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일단 칼은 사람이 칼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칼은 길면은 일단 유리해요. 네. 짧은 칼, 이런 칼 들고 이렇게 뭐 있는 것보다 긴 칼로 들고 있으면 벌써 거리나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상대방을 벌써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야외에서 만약에 그런 이렇게 많아. 액션씬. 예, 갑옷을 입고 싸웠을 네네. 때, 액션을 했을 때. 네. 이 짧은 칼들은 쓰진 않거든요. 네. 야외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거의 뭐 두드려 이렇게 거의 뭐 찍다시피 뭐 도끼나 이렇게 무거운 걸로 이렇게 쳐서 네. 이것들을 뭐라 해야 되나요? 뭐 터트리거나 네. 부술 때 주로 전투력을 네. 잃게 만드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그 칼들은 일단 큰 야외에서는 큰 칼을 주로 많이 쓰는 게 맞아요. 그거를 네. 이제 뭐 탓지라 그러거든요. 네. 아. 그 쉽게 말하면 아주 네, 큰 칼이에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나 평화 시대로 들어오면은 이런 큰 칼들은 필요 없어요. 네. 뭐 이렇게 왜냐하면은 호신하기 편한 칼들 가볍게 가지고 네, 가볍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그런 칼들이 이제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죠. 아. 그리고 이제 막부가 통일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이제 가볍게 네. 그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복 같은 것들이 있고 네. 이제 칼을 들고 나간다는 것들은 네. 이제 사용을 꼽기 쉽게 네. 이제 쓰임새도 이제 빨라야 되니까는 그때는 이제 칼이 좀 짧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칼 같은 것들은 쓰임새가 이게 여러 용도가 또 필요하게 되면 또 여러 개를 차게 되고 네. 일본 같은 거는 칼을 세 개씩 차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동작들 일본에서는 동작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네. 일단은 빠르면서 정확하게 치고 직선적이면서도 직선적인 걸 많이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돌진하고 일본의 반찬 네. 문화랑 같네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그렇죠.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뭐라 간소화. 네. 간소화시키는 거죠. 네. 그 안에 근데 그 안에는 간소화시켰지만은 직선적인 게 아니거든요. 아. 그 안에 다 내포되고 있는 거죠. 일본도 어차피 뭐 이렇게 전쟁터를 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1대1로 싸우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집단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네. 동작들이 화려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일본은 그냥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술 그 동작들을 보면은 거의 뭐 무협지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제 거짓말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혼자서 막 그냥 여러 명을 그냥 막 이렇게 슈퍼맨이 치우다. 너무 네.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중국 뭐 우리 김용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을 봐도 네. 진짜 그건 황당한 얘기가 많죠. 네. 그렇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그 민중들이 좋아를 해요.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제가 요새 많이 봤는데 이전에는 칼 쓰는 부분들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액션을 끊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냥 어떻게 순간적인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이게 통으로 이렇게 액션을 길게 잡지는 않는데 네. 요새는 이제 그런 한국적 기법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그걸 하나의 그냥 씬 그냥 합으로 많이 맞췄다는 거네요. 쭉 그냥 디테일이 네, 네. 그냥 이 연결해서 하는 것들은 그것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또 잘 하더라고요. 실제로 칼을 쓰게 되면은 네. 이게 몸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실전을 이렇게 안 해보고 네. 상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짜맞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이렇게 감독들이 아 위치고 아래치고 뭐 아니면 이때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전적인 몸치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시선을 못 대게 현란하면서도 네. 좀 뭔가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좋아하니까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상상 쪽에 합으로 이렇게 짜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일례로 그냥 똑같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치더라도 네. 빠른 사람이 네. 일단은 이기죠. 이기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맞더라도 힘 있게 친 사람이 더 유리한 네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합을 여러 합을 만들죠.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무예의 본질을 떠나서 네. 사람들을 이제 그냥 뭐 속이지만은 또 만족도 시켜줄 수 대리 만족도 시켜줄 수 있고 네. 이제 뭐 그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이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가장 시급한 거는 예를 들어 중국은 소림사,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 같이 한국만의 뭐 예전에 뭐 무사 뭐 이런 네. 영화도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더 고증하고 문화적 가치를 익힐 수 있지만 상업적인 용도까지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에 뭐 좋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냥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란 말을 주로 네. 많이 쓰잖아요. 네. 고증. 네. 고증이 일단 제대로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 네. 안에 스토리텔링이 탄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그런 몸짓이나 정신 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네. 우리 민족이 네. 추구하는 그런 정신 같은 것들을 네. 다 녹여서 네.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내면은 네. 그게 우리나라를 가장 잘 알릴 수 있고 네. 또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은 아, 저런 정신을 갖고 있구나. 네, 네. 우리랑 생각하는 서구가 생각하는 것들과 네. 전혀 다른 동양적인 네. 그런 정신 문화 네. 그리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 네. 그리고 서양과는 틀리게 네. 벌써 저 시대에 벌써 저렇게 가학이나 뭐 이렇게 뭐 의복이나 뭐 모든 부분들이 네. 이렇게 앞서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아,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에 뒤처지지도 않았고, 또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러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고, 네.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서 뭐 이렇게 문화 대국으로서 네, 네.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매김하고 있구나. 네, 네. 그래서 한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콘텐츠에 네. 이 무예도 네.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검도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일본식 검도와 한국 검도를 배울 때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무예를 왜 전통 무예 아니면은 이게 외래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수입들어 수입되어 온 무예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 이렇게 국가를 만약에 침탈하거나 이제 그런 시점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런 문화예요. 무예도 그 한 측면인데 그 무예를 배우는 그 안에 일본의 정신을 다 넣는 거예요. 그 민족에. 그럼 그거를 그대로 좋다고 배웠을 때 그 일본식 그런 정신이 그대로 유입되는 겁니다. 일본의 그런 계급적이고 도제적이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뭐 학가마 입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에는 그것들이 이제 기후가 습하니까 물론 이렇게 짧은 옷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뚫린 옷도 주로 많이 있거든요. 무예하는 데서.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 습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럼 뭐 산을 타다 보니까는 이렇게 뭐 데님을 다리에 이렇게 발목이나 이렇게 손에 이렇게 조이는 걸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칼을 쓴다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제압하거나 그리고 칼을 잡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 이 칼을 잡았을 때는 그냥 맨손으로 할 때는 자기의 몸은 방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몽둥이를 들었다면 그건 마을을 지킬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칼을 들었을 때 옛날에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칼을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칼이란 것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했을 때,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검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수련 체계나, 이렇게 사람에게 그 검도를 했을 때 이렇게 주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은 훌륭한 운동이에요. 네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스포츠화돼서 경기화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칼을 드는 그 자세 자체가 그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칼은 그거는 이제 지금 말하면은 그 검도를 통해서 그런 개인의 심신을 단련하고 그리고 그 게임을 함으로써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 종목 같은 그런 거죠. 스포츠가 된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칼을 잡는다는 거는 진짜 유사시 때 이 우리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칼을 잡는다는 정신 이제 그게 틀리고 지금 우리가 실전하고 그냥 스포츠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스포츠와 무예의 차이점은 뭐냐? 스포츠는 1, 2, 3등이 있고 다시 1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예라는 것들은 실제로 칼이라는 것들은 산과 죽음을 오가면서 한순간에 그냥 모든 거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포츠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자세부터가. 스포츠는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본인이 또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이 무예는 그 순간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차이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원래 무예는 과학이거든요. 과학인데 무예는 이게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쪽 면을 볼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예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이 무예의 지금 현대로서의 그 효용이 뭐냐, 쓰임이 뭐냐.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들은 국가 그 백년지 대계를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도권 내에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하는 공부는 지금으로서는 사람을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한쪽만?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만 이것들을 키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람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원래 사람은 우리가 이제 문무를 겸비한다 그러잖아요. 뭐 지성과 야성, 뭐 균형과 조화를 얘기를 하는데 시줄과 날줄처럼 이게 균형이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대 교육은 그러지 못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문약한 그냥 정신적인 측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지금
이렇게 교육이 우리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무슨 네. 이렇게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존경과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받드는 그런 자세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우리가 그 유교적인 부분들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현대로 오면서 왜냐하면 물질 맞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물질만 추구하게 되고 부모들도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기적이면서 니만 잘 되라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무예는 그렇지 않아요. 네. 무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은 무예 교육은 교육을 이렇게 대안할 수 있는 아. 이 무예만이 이제 사람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무예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의식이 그렇잖아요. 네. 그냥 뭐 군대 가면은 공동체적 생활을 하고 네. 그리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거든요. 네. 처음에 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아침에 달리고 또 산 타면서 달리고 그렇죠. 그 체력이 바탕이 됐을 때 거기에 정신이 강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인 바탕 아래 정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올바른 정신이 심어졌을 때 네. 또 이렇게 사회의 질서나 그런 정의 그런 것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교육이 못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 무예를 통한 교육이 이제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 뭐 네. 이기주의가 이렇게 만연하잖아요. 네. 근데 무예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검찰 얘기하잖아요. 네. 뭐 검사, 네. 판사, 네. 뭐 의사 네. 이런 사람들은 뭐 고시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네. 앉아서 계속 그 내용만 애우는 겁니다. 애우고 나가서 그 시험에 합격되면은 판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거기 의대 가서 네. 열심히 기술을 익혀서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무예는 상대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네. 동작을 일단은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일단 일단 행위가 들어왔으니까 네, 네. 그 행위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미칠지 네. 그럼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돌아가면서 이렇게 익힐 수 있다 보니까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네. 대로 대처할 수도 있고 이 무예는 상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없으면은 네. 그 무예는 아니에요. 그냥 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춤으로 가는 게 그냥 무예로서 가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 상대가 있다는 것들은 사회성을 네.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24번 무예뿐만 아니라 네. 이 전통 무예가 네. 학교 교과 네. 교과로 들어가고 이게 국민 생활 체육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쓰일 수 있게 네. 하나의 그런 뭐 국립국악원이나 이제 네. 그런 것처럼 국민 무예원이 만들어져서 네. 아까 문무를 네. 지성과 야성을 이렇게 뭐 조화를 이룬 네. 그런 우리가 말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지금의 그런 무예의 쓰임새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무예의 그 전반적인 시스템 안에 진짜 우리의 마음과 정선을 담은 무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구조적으로 지금 소외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소외됐다기보다는 이게 맥이 끊어진 거죠. 아예 끊어졌나요? 끊어진 게 맞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전통 우리가 중앙집권체제이기 때문에 네. 힘을 네. 중앙집권에서 다 가지려고 그러지 뭐 네. 개인적으로나 네. 집권하는 세력에 반대되는 쪽에서는 이 무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일단 무예를 폐지하는 거예요. 아. 군대도 해산하고 무예도 폐지하고 그리고 한글을 없애는 것과 예, 비슷한 거네요. 무예를 거죠. 없앤다는 예, 게. 예. 무예는 무를 예. 무력을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력 중에서도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저는 무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예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공교육에서 못하는 부분을 네. 무예교육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우리가 만약에 지역을 따졌을 때 지역에서 살아남는 것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네.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네.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컨텐츠도 무예가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것들이 관광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네. 한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자산들보다 네. 요, 현대는 무형의 자산들 네네. 그리고 관광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지역 사회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 축제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는 그럼 그 지역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축제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과거에서 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네. 많은 일들이 그 지역에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뭐 단군부터 시작해서 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네. 쭉 지금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그 지역에서 무수한 일들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쟁도 일어났을 거고. 네. 또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나왔을 거고 아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 그러니까 무대가 갖고 있는 네. 무한한 잠재력 네. 그것들은 뭐 가히 뭐 이렇게 딱 한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무예 콘텐츠도 네. 이렇게 훌륭한 네. 이렇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네. 하나의 그냥 잠재력이 큰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뭐 건강 네. 호신 네. 다이어트 그리고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종교. 종교라는 얘기는 네네. 어느 한 종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영적인 부분까지. 네네. 그러니까 안전, 그러니까 평화 같은 거죠. 네. 근데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인격적인 인재를 양성해. 인재 양성. 네, 인격도야입니다. 인격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해탈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효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런 경주에 들어가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자연의 순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지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 신선들 얘기하잖아요. 선인들. 근데 우리가 그 선인들이 단순히 뭐 도술 부리고 그랬던 것들이 아니라 민중과 같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뭔가를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끌어주고 그러면서 나갈 길도 제시해주고 그래서 저는 무예도 뭐 인격도야도 뭐 전 인격도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 무예가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네. 생각했던 그런 무예는 아니에요. 아까 네. 얘기했듯이 무예는 상대성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 대중과 호흡하지 않으면은 그건 살아있는 무예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K류 그러니까 네. 한국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 부분을 한국적인 것들에서 네. 뭐 음식, 문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영화 네.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부분이 또 K무예인 거죠. 네. 태권도 네. 한국을 알릴 수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콘텐츠 중에서 하나라고 이제 무예를 또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무예만이 갖고 있는 아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단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남는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데 네.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남든지 네. 아니면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아남든지 네.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무예만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영역을 뛰어넘어서 네. 종합적으로 네. 이걸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예가 갖고 있는 그런 콘텐츠의 폭은 무궁무진하다. 네. 그걸 어떻게 끌어서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중이 요구하는 것 네. 시대의 정신이라 얘기하잖아요. 시대의 흐름과 대중적 요구 이와 같이인 거죠. 거기에 맞게 빠르게 이 무예를 이렇게 선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무예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겠죠. 네. 그래서 이 무예는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삶 전체에 네. 이게 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깔려 있고 통용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된다고 보네. 아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혹시 이 무예에 대해서 좀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얘기 드렸듯이 이제 저희 단체가 추구하는 네. 이렇게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까 저희 설립 취지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아까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 홍익인간 네.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네. 지금 뭐 다른 단체 얘기하면 상생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네.
우리가 우리 민족이 가장 강대하고 가장 이렇게 주체적이었을 때 네. 그때는 우리가 고구려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고구려 좌조좌강 진취적 네. 기상을 길러낸 고구려 네. 정신을 또 잊고 네. 또 지금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네. 그 민족 자존심이나 주체성을 네. 이렇게 갖게 하고 네. 그리고 지성과 야성 아까 네. 문무를 겸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처한 분단 국가로서의 있는 이 시대적 소명이라 네. 그래야 되나요? 네. 평화 통일에 대한 을 할 수 있는 민족 간부를 양성하고 네.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는 것들 네. 저는 그게 우리 임동규 선생님의 네. 선생님이 추구했던 네. 그런 경당의 정신이고 네. 저는 그 정신을 이어서 이제 가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운동은 잘해도 네. 또 경영을 못하다 네. 보면 또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경당의 취지나 설립 이렇게 목표에 맞게 여러 사람들이 또 그것들을 동의하고 들어와 줘서 네.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추구했던 우리의 네. 그런 이상적인 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 동참해 줬으면 하는 거죠. 대표님이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나라와 전 세계까지 이끌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고, 최보, 최격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최격.